저녁 식사하러 간 오남매네. 안녕. 안녕. 내가 먹어줄게. 먹어줄게. 너무 잔인하다. 어? 어? 우와. 뭐 손이 어떻게 생겼어? 손 이렇게 생겼지? 만져봐. 만져보라고? 아빠 봐봐. 어, 손가락이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떡해. 아니, 엄마, 좀 아파. 아, 돌려달라. 아빠 손가락 없어졌어. 서라도. 무서워? 와. 와. 선생님, 이거 꼼꼼한. 손가락이 없어졌어. 손가락이 없어졌어. 없어졌어. 봐봐, 손가락 없어졌어. 아, 설아 진짜 없어졌네, 손가락.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아니, 사장님 이거 만져봐. 사장님 이거 만져봐. 사장님? 사장님 이거 만져봐? 만져보세요, 그러는 거지. 얘 먹을까? 얘 오라 그러자. 알았지? 비글 자매가 직접 고른 대게. 그런데 대게 인상이 보통이 아닌데요? 여기 봐봐, 왔어. 여기 왔잖아. 와. 꽃게 다섯 개, 여기 네 개인데? 다섯 개, 여기 네 개인데? 하나씩 지네끼리 싸우다가 이제 또 하나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 하나 우리 있는 걸로 주세요. 네, 맞죠. 이거 만져볼래? 아파. 아파? 옆에서 봐, 사진 찍어줘. 좀 이따 봐. 좀 이따 봐. 가자. 와, 죽 나왔네. 대박 이거 나왔네. 케라. 어? 케라. 오, 대박.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꽃게 어디 갔어요? 꽃게 지금 곧 나올 거예요. 자, 대박이 혼자 먹어봐. 여기 잡고. 우리 팔다요. 뜯어줘, 엄마. 아빠 이제 저기 멀리 가거든? 축구뻥이 하러? 한 달 동안 못 봐. 한 달 동안 못 봐도 괜찮아? 아빠 안 보고 싶을 거야? 어? 아빠 보고 싶을 것 같아? 안 보고 싶을 것 같아? 아빠 주가한테 또 밀리는구나? 아빠 내일 못 봐. 아니야. 가. 자고 일어났는데 아빠가 없어. 아빠 있어. 아빠한테 가고 보고 싶겠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화해야 되지. 여보세요 했어. 설아 받아봐. 설아 받아봐. 여보세요. 아빠 놔두지 마요. 그렇게 하면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박이 있어요. 대박이도. 여보세요. 네.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네. 너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지? 코 길어지는데? 코 막 길어진다. 설아 지금 코 길어진다. 수아도 했어 안 했어? 길어. 거짓말 안 하면 돼. 알았지? 아니야. 거짓말 할 거야? 아니야. 거짓말 안 할 거지? 네. 코 길어질라 그랬. 코 길어질라 그랬. 싫어. 엄마 말 잘 들을 거지? 네. 많이 울 거예요? 아니에요. 싸울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나도 이제 코 안 길어지네? 아니야. 그렇지. 말 잘 들은다 그랬지? 코 좀 커졌으면 좋겠구만. 어? 우와, 왔다. 우와. 왔다. 어? 집에. 우와, 왔어. 아빠가 훈련 가기 전 큰맘 먹고 준비한 대게 파티. 우와. 아!
아빠 봐봐. 없어졌네. 잠깐만요. 없어졌다. 몰라졌다. 이거 아빠 까줄게. 자, 자, 이거 잘 먹지? 뭐지? 자, 뭐지? 이거 살이야, 살. 이거. 뭐지? 응. 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봐봐. 응. 먹어, 앞에 그 먹어. 맛있어? 맛있어? 야, 이거 누가 먹을 사람? 반만? 자, 입으로 간다. 자, 하늘에서 자, 빵! 아, 앞으로 와. 이런 걸. 이런 걸. 대박아, 진짜 이거다. 맛있어요? 맛있으면 어떡해? 따봉. 옳지. 따봉. 자, 이거 들고 먹어. 들어. 응. 아빠, 뭐 먹는데, 이거? 자. 설아, 설아는 이거. 이거 뭐, 이거 들고 먹어. 먹는, 봐봐, 이렇게 봐봐. 언니. 이거 먹어. 얘들아, 아빠 전지훈련 잘 갔다 와서 또 맛있는 거 먹으러 오자.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갔다 오세요. 아. 그날 밤 해외 전지훈련 떠날 채비 중인 동국 아빠. 어? 그래, 대박아. 대박. 대박이도 같이 가자. 여기 앉아. 자, 대박이도 같이 가자. 어? 자, 대박아. 같이 가자. 대박이 여기 누워. 자, 가자. 가자. 같이 갈 거야. 대박아. 같이 태워서 가고 싶네. 가방 안에 싸가지고. 왜? 맞아, 대박아. 대박아, 아빠 가니까 기분 좋아? 어? 대박아, 안 슬퍼? 슬픈 게 뭔지 모르지? 어? 대박아, 슬픈 게 뭔지 모르지? 슬픈 거는 봐봐. 대박이가 까까를 갖고 있었는데, 어, 이런 게 슬픈 거야 지금. 슬프지? 그래. 이게 슬픈 거지? 어, 그렇지. 슬펐어, 지금. 방금 슬펐지. 안 춥나? 잘 갔다 올게. 말 잘 듣고. 애들 싸우지 말고 잘 봐주고. 매년 전지훈련을 하고 있지만 훈련을 하면서도 자꾸 눈에 밟힐 것 같아요. 기저귀를 일일이 안 갈아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훈련만 집중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잘 버텨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122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아빠 잠깐 오프하고 올게. 엄마의 첫 번째 신부름이 거실 청소를 시작한 사진입니다. 서준이가 이제 기저귀 떼려 그러는구나. 피자 아빠, 이제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겠는데요. 결국 두 번째 심부름도 혼자 시작하는 장꾸. 물 누가 켰어? 내가. 왜? 응? 엄마가? 당신이 아무에 물 주라고 했대. 엄마 전화 왔었니? 응. 나무에 물 줬니? 네. 이거 봐요. 어디 봐봐. 여기요. 진짜로? 응. 누가 줬어?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또? 매트. 매트? 응, 매트. 뭐 사라 그랬어? 뭐 사라 그랬니? 휴지도. 휴지 사라 그랬어? 네. 그리고? 코 이렇게 하는 게 뭔데? 응? 코 아, 이렇게 파는 거. 코 이렇게 파는 거? 응. 하여게. 면봉? 응. 소시적 물건 구입부터 계산까지. 나와요? 브로콜리, 녹색. 브로콜리요? 네. 브로콜리, 녹색. 네. 쉽지 않은 심부름들을 척척해내온 쇼핑의 영재 슈퍼 쌍둥이. 가보자. 가보자? 응. 가보자. 야주야 가보자. 이건데? 아빠. 엄마가 뭐뭐 사오라 그랬어? 후리야 샀다. 어디 있었어? 우와. 그리고 또 뭐? 또 뺏는 거 어딘지? 코 하는 거. 아, 코 하는 거? 아빠, 어디 있나 봐. 저 가보자. 어디? 한편 서준이는? 아이고 서준아, 면봉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 아빠가 주는 거야. 이거 아빠가 주는 거야. 어, 이 와봐. 나야 와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근데 아직아. 알았어. 현아, 다른 데 가볼까? 근데 아직아. 아직아. 알았어. 근데, 응? 어, 아빠가 주는 거야. 어? 뭐야? 저, 거? 이거. 하고 있네? 그렇지. 이게 그거야. 나가 아빠 시한테. 아빠! 아빠! 알았다! 알았다! 뭐지? 근데 응구 알아? 맞아. 맞아? 응. 나도 웃자. 고마워. 어. 아빠! 다 샀니? 응. 야, 뭐야, 너? 아빠다. 어? 코 없는 것도. 코 없는 것도. 대박. 그리고. 아빠 거 아빠구지. 아빠 거 아빠구지요. 도진. 내가 씨. 아빠 왜요? 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아빠가 좋아하는 거지. 이것도 아빠가 주는 거지. 너 어떻게 알았어? 나 근데 아빠 이거 집에서 안 먹는데. 응?
완전 맞죠. 그거 아니 저는 정말 궁금한데 그 병소주를 걔네들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다. 아 이게 뭐 음식점 갔었을 때 봤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깃집 갔었을 때. 아 조심해야겠네. 그동안 사랑해주신 보답의 의미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랑이네. 사랑의 감사제를 위해 식구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츄블리 레스토랑. 그리고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히 움직이는 어벤져스 팀 츄블리 가족. 잘한다. 오늘의 주인공인 사랑이도 열심히 청소 중인데요. 아 잘한다. 좋아해. 사랑이도 만들래? 그리고 언니들을 도와 레스토랑 실내도 예쁘게 꾸미는 사랑이. 저 밖에 오늘 좀 춥지? 아 그래 좋아. 그제. 추우니까 이거를 이거보다 카레 아니면 우동과 많이 나갈 거. 잘 안 팔릴 거야 미리. 네. 가격은 하지만 돼요. 아 진짜 그런 뜻이었어? 오픈 할 때까지 한 시간 남았어요. 한 시간 좀 빨리 서두르세요. 네 네. 얼마 남지 않은 오픈 시간에 손이 점점 빨라지는 네. 출연의 셰프들. 사람 파티 한다. 사람 파티 한다. 한편 츄블리 레스토랑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손님들. 10분 남았습니다. 네. 빨리 나타주세요. 네. 이거 좀 한번 돌려주세요. 이게. 돌려주세요. 오케이. 마지막까지 점검 또 점검을 마친 후 츄블리 레스토랑 어서 오세요. 츄블리 레스토랑에 어서 오세요. 그렇지. 아이고, 잘 찍네. 아! 예! 예, 사랑! 일부 손님들의 입장이 끝나고 나리가 내려가나? 뭐가 먼저 스타트로 나갈 것인가? 아, 네. 뭐가 제일 잘하는... 지모파 맛있어요! 지모파 맛있어요! 네, 셔먼. 그러면 램바스타 네, 하나. 오. 네. 우동 네. 전식 하나. 네. 네, 아, 부탁합니다. 지모파, 네. 지모파 하이라. 감사합니다. 전입니다. 지모파 하이라. 네. 본격적으로 주문 들어온 요리를 시작하는 추셰프 군단. 램바스타 하나. 네. 우동 하나 더 주세요. 카레 하나, 우동 하나 더 있어요. 카레 하나, 파스타 하나 더 있어요.
7주에 걸려서 7번 파스타. 아버지 7번. 왜 이렇게 느려? 잠깐만 파스타가 잘 안 되거든 지금 잠깐만. 거짓말 하지마. 아이 거짓말 안 하네. 파스타 하나 더 있어요. 카레 하나 파스타 하나 이동하네. 카레 주세요. 자 파스타 나왔습니다. 잠깐만. 네 냉파스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왜? 어 이러네. 아이. 여기 카레요. 그다음 어니기리. 주문하신 냉파스타 나왔습니다. 파스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파스타 나왔어요? 네. 레시피를 좀 배워가고 싶고요. 요리 방송 못지않게 잘 해주셔서 깜짝 놀랐고요. 너무 맛있어요. 신하고 우리가 먹는 것 같다고 진짜 맛있어요. 카레도 오케이. 맛있다고 손님들. 어 정말? 약타. 우동도 맛있대. 네.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행복한 시간. 이때 도착한 삼남매. 뛰어가자. 와, 저기 봐봐. 따랑 언니. 이거 봐봐. 그러지? 아버지! 아버지! 언니야. 아버지 대박이 왔어요. 아 진짜 대박이 왔어? 어이구 대박아. 어이구 대박아. 어이구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된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2층 놀이방.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봐. 두 번째로 도착한 쌍둥이네. 와. 기억나? 야, 사랑해 우와. 어, 멋있다. 보고 싶어? 쌍둥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저거 눈에 고민.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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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원아, 안녕하세요. 누나, 서원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들고 가기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들어가. 야, 많이 컸구나.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좋아해. 아니요. 여기 좋아하냐고. 아니, 열심히 해주십시오, 앞으로. 사랑아, 삼촌 왔는데, 써니, 서준이 아빠 왔는데? 고생했어? 하이파이브! 옳지! 서원, 서준이도 드디어 놀이방 입성? 3개월 만에 만난 두 쌍둥이들.
어, 바다야. 서원이는 고래. 가을아, 이 누나, 누나 보러 온 거야, 누나. 사랑해, 누나. 듣고 있니? 사랑해. 사랑해, 어디 있니? 어머! 소라! 소라, 안녕. 소다 남매와 슈퍼맨 친구들의 첫 만남. 오늘 기대되는데요. 같이 한 손 한 손. 나 선물이야. 보자 또 삼촌이랑 동아야. 사랑아, 삼촌 간다. 이따가요. 네. 삼촌 일하러 가야 돼. 다음에 또 봐.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 안아줘라. 아, 빠이빠이. 아, 안아줘. 어, 사랑. 삼촌 안 안아주면 울 거야. 응? 울라고? 건강해. 지난번 연예대상 모임 때도 형 누나들과 놀고 싶어 했던 대박이. 바나나를 보니 아련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 오, 오, 조금씩 조금씩. 네, 먼저 먼저. 자, 자. 옳지. 어우, 맛있어요. 혼자 바나나 먹기에 도전하는 대박이. 과연 대박이는 바나나 껍질 가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박이만큼 쓸쓸한 한 남자, 엉앙 다을이. 다을아, 다을아, 대박이야. 대박아, 안녕? 대박. 대박이 같이? 대박. 그래. 대박이 여기 앉아봐. 와. 손 안 한다는데요? 대도 대도. 대도 대도. 내가 비니야.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꽉 잡아 대박이 꽉 잡아. 꽉 잡아 대박이 꽉 잡아.
이거. 이제 다을이도 대박이도 더 이상 외롭지 않겠네요. 좋아요? 네. 누나 좀. 아, 아들은 저렇다니까요. 어, 엄마 사우나 좋겠다. 일주일 레스토랑에서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주먹밥 오시게 갔다 왔대. 아무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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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괜찮으십니까? 아유, 네. 와, 오, 즐거워. 와, 감사합니다. 오. 아, 진짜. 아, 가게 그래야 되는데. 네, 똑같이 그리네. 수고! 어이구, 어이구,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 어, 어. 소소소소소. 이게 왜. 너무 맛있는 집에 떡볶이인데 좋은 분이 있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잘 먹을게. 고마워. 돈 내고 가요. 돈 내고 가요. 맛있게 잘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누나, 누나. 누구 누나? 대박. 대박. 대박이 누나? 누나 좋아요? 엄마 최대. 최대. 엄마 최대. 빨리 보냈어. 엄마 최대. 다니던데. 엄마! 엄마 제게! 집어넣고 되게 해주시겠다. CBIS 갈 수 있을까? 아이고, 미아 괜찮아? 난 어디 가고 싶어? 누나! 제게! 제게! 누나가 응? 하나 나이지 나이지 역시 파워풀 비글잡이답죠? 한편 로이야. 방송국에 온 로이네 여기가 엄마가 일하시는 곳이야. 전에 제가 촬영할 때 예, 와이프한테 도시락도 받고 많이 이렇게 좀 힘을 받았으니까 저도 이번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와이프 촬영장에 로이랑 함께 좀 맛있는 것도 좀 싸가서 좀 힘 좀 주고. 기아빠가 손수 만든 샌드위치와 바리스타 기의 정성이 듬뿍 담긴 핸드드립 커피까지.
고집 맛표 응원 도시락 완성. 와, 리허설 하시나 봐. 엄마 리허설 하는 동안 엄마 방 어디나 찾아보자. 엄마 방, 엄마 방이래요. 와, 와, 엄마 방 너무 예쁘다. 여기 엄마 있다. 엄마, 여기 진애야, 이제. 여기에선 진애야. 어? 진애와 훈제의 결혼 사진이다. 엄마, 엄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저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누구야, 누구야? 계셨습니다. 아유, 예쁘다. 세상에. 어떻게 눈을 똥 이렇게 뜨고 쳐다보니. 네. 내가 누구네 얘기라고? 유진이래, 유진이. 오,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어머, 선생님. 누구야, 안 그러네. 아, 안경 쓰고 모자쓰 건강하시죠, 네. 아이고, 이런 애엄마가 됐구나. 네, 네. 건강하시죠? 아유,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 제가 직접 내린 커피거든요. 예, 예, 지금 우리 이렇게. 예,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와, 맞아, 어떻게. 했어. 내가 재롱 올 분이야. 네가 부려야지. 아무 때나 안 해줘. 야, 너 무표정의 매력이 있다, 얘. 모든 사람이 저 표정을 바꿔보려고 지금. 아우,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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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찍어야 돼. 뭐야, 이거? 와, 되게 드문 건데. 어, 선생님 너무 좋은가 보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자, 수고들 하세요. 수고하세요. 저 스티커 봤어?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엄마, 이런 오빠 고생했지, 뭐. 아니야. 아니, 로이 스티커 만들었는데, 그 스티커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대. 자, 잘 만들었지. 너 지금 똑같잖아. 너야, 너. 맛있어. 괜찮아? 응.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샌드위치. 가세요, 가세요. 네. 가세요. 가세요. 한신이요. 한신 남았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그럼 이게 제가 직접 내린 커피랑 직접 만든 샌드위치예요. 어, 엄마 나온다 또. 어? 사람들이 닮았다고 하는데 아빠랑 닮은 것 같아? 이렇게만 봐도 정말 닮았는데요? 소개할게요, 내 남편. 얼굴이 좋아져서. 여기 네? 내 남편. 얼굴이 좋아지니까 너무. 드디어 만난 귀아빠의 도플갱어. 과연 로이의 반응은? 로이야. 자꾸 뒤집어. 네, 뒤에 엄마가 있어야 돼. 로이, 아유. 맞아요. 더웠어, 더웠어. 알았어, 알았어. 고모자, 알았어, 알았어. 고모자, 고모자. 고모, 아빠야. 얘가 남자를 낯을 가려요. 좀 가리는데. 우리 아빠인가? 보통 남자는 안 그러거든요. 아빠는 너무 닮아서 아빠한테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야. 자. 뽀, 뽀. 어이구, 뽀뽀해진 거 봐, 와. 어이구, 뽀뽀해진 거 봐, 와. 뽀뽀한다. 내가 태생이 사람 좋아하나. 아빠한테 올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올 거야. 아빠한테 올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안 닮았어. 많이 안 닮았지. 너무 실례고, 아유,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네. 괜한 자꾸 소리를 듣죠. 영광이지. 아유. 자. 자. 뭐예요? 네, 직접 만든 거니까 한번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먹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상해. 야, 안녕하세요. 아유. 또 찍어가지고 이렇게 봐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요. 괜히 좋아해. 되게 자제하고 있는데. 자제하는 엄청 자제하는 건데. 선생님을 이제 갑니다. 선생님을 이제 갑니다. 아유, 자고 있어서 건강하세요. 진짜 이렇게 봐.
방글방글하게 생겼네. 정말 보석이다, 보석이야. 정말 감사하네. 자, 이렇게. 야, 얘 사내니? 얘 사내니? 딸이 이거 봐, 이거 봐. 다들 걸었어. 그러니까 아까 머리띠를 해야 돼. 얼굴도 머리통 같은데 이 두상이 빵빵하게. 두상은 저 닮았죠. 빵빵하게. 두상은 저 닮았죠. 딸이지만 잘생겼다. 잘생겼어. 리본 뺐더니. 신기하지? 너무 신기해. 보고 있으면 신기해. 안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커가지고 말 빼럭빼럭 하면서 지가 큰 것처럼. 맞아요. 엄마 아빠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줬는데 다 없고. 난 몰랐어.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아 모르셨다고. 근데 놀라면 이게 사위인 거야. 예. 또 유진이 또 여기 오니까 딸이고 그래가지고 부부인 줄 알았지. 사위 역할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틀림없는 남편. 잘 만났죠? 예. 네. 수고하시고요. 네, 안 되겠습니다. 아휴 고생했겠다 싶죠 뭐해. 혼자 보면서 그런 거 다 준비해온다는 게 시도 자체가 너무 고맙고 되게 힘이 나는? 가족을 딱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마음이. 네. 그로부터 3주 후 잠깐 지금 몇 시지 오빠? 나 드라마 시작. 8시 드라마 한다, 드라마 한다. 그동안 고생했어요. 응?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아파? 어디 아픈데? 웃겠다 사람들이 자기가 한 거 보고 운다고. 이게 그동안 쌓여온 것들 때문에 더 눈물이 많이 나는 거야. 그치? 산후조리도 잘 못하고. 그치? 왜? 오빠가 해줬잖아 그래도. 아니 뭐 내가 해준다고 해도 오빠가 해줬지. 전문적으로 받는 거보다 내가 좀 부족할 테니까. 아니야 좋았어 오빠가 해줘서. 근데 감가도 48시간 쓰는 거지? 쓰는 거지. 와이프 본가가 괌이고 가족들도 아직 괌에 계시고 항상 작품 끝나거나 일 끝나면 괌에 가서 쉬고 시간 보내고 하거든요. 노이랑 48시간을 멋지게 보내야지.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이 아름다운 괌. 할머니를 만나러 노인의 가족이 떴다. 엄마! 괌에서도 계속되는 귀아빠와 로이의 48시간.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 만들기. 이게 뭐야? 그림은 못 그리고요. 아, 과연 엄마 아빠는 로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한편 소다 남매는? 그 버스 언제 와? 버스 때 되면 와. 때 되면 와. 딱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왔다 왔다. 아빠 잡아. 서로 올라가 봐. 그렇지. 아이 잘했어요. 여섯 살, 세 살. 그다음에 이따가 아 이따가 계산하는 거야? 네. 여기 앉아라. 저 이거 꽉 잡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애들 그 눈이 크게 나오더니 정말 애기네. 안녕하세요 해야지.
지금 약간 멍 때리고 있어. 네, 포커스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웃겨? 이런 것도 웃기니? 어? 참나. 잠깐만, 아빠가 버스비 좀 내고 올게. 봐봐, 아빠 돈 내려갈 동안 누나랑 있자. 6살, 3살 꼬마랑 저랑 얼마예요? 안 받아. 예? 안 받아. 예? 계산 안 해도 돼. 6살, 예. 3살 안 해도 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버스 요금이 1,300원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섯 버스가 처음 나왔을 때 500원이었는데 일반 버스는 한 2,300원이어서 너 다섯 버스라고 알아? 아빠가 소원이 너 나이만 할 때 버스 탈 때는 버스 안내양이라는 그런 언니가 있었어. 그래서 부를 사람 없냐? 다 같이 노래 부를까? 으차! 추울 때는 안 춥다 안 춥다 생각해야 돼. 그렇게 막 말로 그래야 강해지는 거야. 수다대 가족이 향한 곳은 바로 수족관. 물고기를 키우고 싶어하는 소다 남매를 위해 찾았는데요. 아빠 나 니모. 아빠 나 니모. 그지? 야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붕어가 눈이 튀어나왔다. 그렇지. 그렇지 물. 야 하얀색도 있어. 하얀색 이거. 잉어 어린 것 같습니다. 잉어요? 예 잉어. 야 이 집에 너무 커져요? 커지면 팔뚝만 해져요. 아, 안 죽고 집에서 커질라나 그렇게 진짜로요?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써주면 잘 크는데요. 네. 아빠는 잉어. 소울 아빠는 잉어다. 아빠 근데 빨리 나 물고기 가져가고 싶어. 아빠 마음도 그래. 야 뜰채로. 뜰채로 이렇게. 좀 큰 놈으로 다. 안녕 얘들아. 난 우리가 이제 니네 주인이란다. 나 너무 떨려.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집안 분위기가 으스스한데요. 소 일어났어? 어, 뭐야? 이거 마스크. 너도 이거 해줄까? 마스크팩? 어제 우리가 못하고 잤잖아. 뭐니? 머리 으깜짝이야. 머리 으깜짝이야. 으깜짝이야. 어, 이거구나. 여기 소리가 세게 나오네. 아웃도어, 핫도어. 아웃도어, 핫도어. 어, 조심해야 된다. 알겠지? 앞에만 잡고 있어. 이렇게? 목에다 하는 거야? 이렇게? 목에다 하는 거야? 아, 이렇게 거기서 올리는 거야? 봐봐. 아, 봐봐. 이뻐. 눈 감아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아빠가 했잖아. 위에만 하면 돼. 됐어. 됐어. 손 줘봐. 여기 좀 이런 데도 바르고 남는 거는. 미끌미끌한 거. 이 미끌미끌한 게 좋은 거야. 일로 와봐. 어디 보자. 내가 누구 닮아서 예쁜 거야? 슛? 여기 촉촉하지? 이렇게 만져봐. 그치? 그건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아침 인사 안 했어? 아빠는 엄마 것도 챙겨야 되고 식구들 것도 다 챙겨야지. 네, 나는? 너 거 거기 있잖아. 난 중간이네. 근데 물은 어딨어? 저 올라가 있겠지? 아! 저기 하실까? 아! 저기 하실까? 어렸을 적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올라 무작정 약수터를 찾아 나선 범아빠. 아빠 기다려줄게. 어? 그래. 여긴가 여긴가? 더? 여기로 가면 내일 거기 있고 여기로 가면 올라. 저 위에 있겠지? 드디어 약수를 마실 내려. 수 있는 걸까요? 아 다행이다. 근데 약수물은? 어? 어? 왜 약수터 물이 없어? 여기 약수터가 어디예요? 아 저쪽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디야? 저쪽이래. 아니 왜 똑같은 길을 가? 어쩔 수 없어. 일로 와. 산은 왜 이렇게 복잡해? 몰라. 저거 같다 저거 저거. 수석국 짓는 거 보니까. 됐다. 여긴가? 날씨도 올라가야 되겠지 그치? 수도꼭지잖아. 이제는 수도꼭지로 다리게 하는 거지. 왼쪽. 왼쪽. 이거? 어. 이거? 단수 조치합니다인데? 단수 조치합니다인데? 단수 조치합니다인데? 이거 뭐야? 이게 뭐냐 이거? 이게 뭐야? 어? 아니 왜? 근데 또 다시 가야 되고 했는데. 야. 이거 내 거야? 나도. 다들 먹을 거예요? 응. 이런 산에 오면 먹는 거야.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목이 마를 수도 있잖아. 아빠는 고구마를 먹으려나 고구마. 말 잘 듣는 사람만 먹는 거야, 고구마 이런 거는, 이거는. 그렇지. 차가워. 산에 와가지고 이걸 뜨겁게 먹기를 바라냐? 아, 지금은 춥잖아. 야, 그러면 약수물도 뜨거운 물을 먹어야겠네? 지금은 추우니까. 그래? 물! 물! 아빠가 그럴 줄 알고 가져왔다. 아빠가 그럴 줄 알고 가져왔다. 물, 물 갖고 왔다, 물. 이거 언제 가져왔어? 아껴 먹어, 물. 아니, 왜? 자. 물, 이만큼의 물도 귀한 거야. 진짜, 아빠가 진짜란 얘기야. 허리 운동. 허리 돌려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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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군대 가면 육군 도수 체조가 이런 게 있단다는 거. 육군 도수 체조가 이런 게 있단다는 거.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자, 아,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자, 아. 아이고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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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운동이야? 야, 뭐 손목 운동도 되고.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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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김미. 아니 생김을 한번 구경 좀. 누나가 하는 거라면 뭐든지 따라하고 싶은 엄마 다으리. 아주. 물 주신다 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응.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빠 해줘. 그렇지. 아유, 따뜻하지. 아이고, 네가 뜨겁다니까 쟤도 뜨겁다 따라하잖아. 아이고. 어, 줄게. 어때? 어때? 어, 별로야? 자, 준비됐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저기 웃겨? 응? 저기 웃겨? 저기 뭐냐고? 네. 카메라. 서준아 여기 한번 손 흔들어 이렇게 손 흔들어 소리 질러 소리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육아의 모든 뉴스에 대해서 낱낱이 하품하지 말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육아에 대한 모든 뉴스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육아의 썰전 6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고릴라. 아, 고릴라예요? 네, 예. 고릴라예요? 네, 예. 지난 한 주간 최대 관심사는 뭐였는지. 아, 먼저, 이선 위원. 지난 한 주간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나요? 산타 할아버지요. 산타 할아버지요? 네. 예, 산타 할아버지는 9개월 후에 만나는 걸로. 하이파이브. 자, 우리 이서준 의원은 지난 한 주간 제일 관심 있었던 거, 제일 재밌었던 거 뭐였나요? 아까 그거요. 아까 그거요? 네. 아까 그게 뭐죠? 고기 잡는 거요. 아, 물고기 잡는 거요? 네. 아, 참고로 어젯밤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할 수 없는 밀가루 놀이와 그 다음에 물낚시를 했는데 어젯밤에 어땠나요? 많이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육전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티라노요! 티라노요? 네. 그건 서한이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건 뭡니까? 우르쾅쾅. 우르쾅쾅? 예. 아니, 우르쾅쾅이 왜 무섭죠? 궁금하네요. 아주 현명한 대답이었어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뽀로로요. 뽀로로요? 뽀로로가 명예무 뽀로로가 쫓아와요. 뽀로로 저 이서원 의원 방송 도중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야. 아빠 과자 안 줄 거야. 발 내려놔. 뭐 하는 짓입니까 도중에? 옳지. 우르르쾅쾅이랑 이 낙서랑 뭐가 더 무섭나요? 이게 더 무서워요? 네. 아, 이게 더 무서워요? 네. 일로 와. 누가 이거 할 거야? 이거 누가 할 거야? 이거 누가 할 거야? 어때요? 무서워요. 이건 어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서준이 안 무서워요?
이것도 안 무서워. 아니 이것도 안 무서워. 그럼 너 해보자. 그럼 너 해보자. 아니 아니. 무서워요 소원이는? 아빠 말 잘 들을 거죠? 아빠 말 잘 들을 거죠? 서준아 아빠 무슨 무섭다 그랬지? 네. 잘 들을 거죠 아빠 말? 네. 아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이 누나 기억나요? 네. 송소희 누나. 이 누나 어디가 이렇게 좋았어요? 통통이 누나야? 통통이가 아니고 송소희. 통통이? 송소희. 통통이? 이 송소희 누나에 대한 사랑아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송소희 누나와 제 2차 면담을 갖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요? 키즈카페 하지 마.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습니까? 피자 하지 마. 피자.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 육아의 모든 뉴스를 파헤쳐보는 조용, 조용, 박수 세 번 시작. 육전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이어서 찾은 체육관. 너네 오늘은 네. 둘이 같이 해서 아빠를 이겨야 돼. 네. 둘이 같이 해서 아빠를 이겨야 돼. 알았어? 네. 둘이 화이팅해. 화이팅. 같이 손잡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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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일단 누가 먼저 빨리 뛰어갔다 오나 할까? 준비. 네. 시작. 출. 네. 시작. 출. 나가야지. 내가. 죽겠는데?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평생의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쌍둥이. 사이가 좋다가도 대결의 끝은 눈물바다였는데요. 너네 따로 살까? 어? 아니야. 형 좋아? 네. 너 동생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손잡아. 손잡아봐. 응. 오늘은 너네 둘이 같이 해서 이렇게 깍지 껴봐. 이렇게 좋지. 둘이 같이 해서 아빠 이겨 오늘. 네. 쌍둥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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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1라운드는 달리기 대결. 준비. 준비. 출발. 과연 쌍둥이는 힘을 모아서 아빠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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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아빠 이겨 이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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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가 이겼다. 2라운드는 촛불 끄기 대결. 출발. 아니 넌 이쪽 거 이쪽 서원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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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이겨야지. 서원이 서준이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아니 이거 아빠 거야. 아니 이거 아빠 거야. 아 졌다. 쌍둥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준비. 마지막은 협동 박 터뜨리기.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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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옳지. 던져. 옳지. 이 안에 뭐가 있을까? 힘내라. 아, 아.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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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어서 됐다. 어서 됐다. 우와. 먹어볼까? 우와. 아빠 안 먹어볼까? 아빠의 노력으로 다시 하나가 된 쌍둥이. 처음인 거죠. 처음 해보고
항상 둘이 따로따로 해버릇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쌍둥이란 운명이 서로 이제 또 좀 힘들 때 끌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운명이라서 요것도 이제 4살 됐으니까 제가 차근차근 좀 가르쳐서 같이 하는 이런 놀이들은 많이 해봐야죠. 2부가 시작된 추블리 레스토랑. 아이고 진짜 이제 마지막이네. 자 이제 두 번째 시작합니다. 아 네. 자 여러분 준비하세요. 팔장 2부도 상황 위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람은 딸기주스 만들자. 어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딸기를 여기다 넣어. 빨리 넣어. 야 너라. 많이? 많이? 다 똑같은 거야. 먹어. 딸기 먹어봐. 딸기 먹어봐. 오늘 처음 만난 동갑내기들. 그 사이 많이 친해진 것 같죠? 우리 친구야. 아이고, 여기 잘하고 있습니까? 네! 아이고, 뭐 만드세요? 딸기 주스! 아, 딸기 주스 만드세요? 하나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짱!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니하크 주에 얼마예요? 니하크 주에 이거 얼마예요? 니하크 주에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네. 자. 우와. 스톱. 맛이 있는지 한번 봐봐. 왜요? 맛이 있어야지 손님들한테 주니까. 짠! 맛이 있어? 맛이 있어? 언니도 먹어. 언니도 먹을까? 너무 맛있다. 이거 손님들한테 주면 되겠다. 윤아! 짠! 이거 다을이 좀 주제 사봐. 고사리 손으로 만든 딸기 주스를 손님들께 대접하는 사랑이와 소울이. 아, 정말 다콘데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한편 아이들을 위한 메뉴를 준비하는 고모부. 조금 더 이제 시루와 일어나자. 밥 먹을 준비하고 있네. 아, 또 삼촌 오셨네. 안녕하세요. 밥이 왔어요. 줄게 줄게요. 아, 엄마 뜨거운 거 볼게. 괜찮아. 근데 얘네 둘은 포크. 예. 자, 우리 삼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말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나 포크로 먹어. 포크로. 아이 엄마니까 젓가락 포크로 먹어. 아니요.
먹어? 맛있다. 고마워. 아니야. 밥 빨리 다 먹은 사람은 누나가 딸기 주스 줄게. 밥 빨리 다 먹은 사람은 누나가 딸기 주스 줄게. 저요. 밥 다 먹어야 된대. 이거 그릇에 있는 밥 다 먹어야 된대. 그게 너무 소울이 많이 통하는데. 주스 가지고 올게. 네. 맛있게 먹을래. 이거 쪼그락 줘봐. 쪼그락 줘봐. 아니 쪼그락. 먹을까? 먹을까? 응. 안 먹을래?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방법이 없진 않죠. 누나들이 직접 만든 딸기 주스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랑스러운 동생들. 엄마, 나 우동 먹을래. 너 여기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일본에 가는 게 좋아? 한국? 한국이 더 좋대. 나중에 나 또 한국에 오면은 우리 다시 또 놀자. 아이들이 하나 둘 식사를 맞춰갈 무렵 대박이는 코 잘 자 대박아. 그리고 시작된 사랑의 감사 이벤트. 네. 안녕하십니까, 최수원입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국민 여러분 진짜 많이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할 테니까 뭐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오늘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방에 이거 고추장만 내야 돼.
本当にたくさんの人に愛をもらって、これからも笑顔で楽しい生活ができるように、皆さんお互いに幸せな時間がずっと続きますように願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이고 아이고 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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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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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예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사랑 우와 많이 받았다. 우와 사랑 받았다. 아이고 사랑 받으시고 아이고 친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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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사랑! 누나 사랑해, 해줘. 누나 사랑해. 사랑아, 사랑해. 아이고 유기야 그럼 봤어? 민나의 아이정을 정말 感じた 뭔가 그래서 자신들이 渡さなきゃいけない 方なのに それを 용의해 주었다는 것도 嬉しかったですし 정말 뭔가 민나에 愛されてたんだな っていうことを 実感しました. 뭔가 ありがたいなと思いましたね。 순간이 언제냐. 그래도 진짜 기억나는 걸 제일 첫 번째 아빠라고 부를 때도 너무 귀여웠었고. 아빠. 먹고 싶은 사람. 에이, 먹고 싶은 사람. 진짜? 진짜. 아하. 울고 울고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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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마스 설지 어디 갔어? 어? 설지 없네? 그건 확실히 된 거는 한국말이에요. 사라이가 한국말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보다 훨씬 발음도 잘하고 발음도 좋고. 하나, 둘, 셋, 넷. 이거 뭐예요? 딸기. 오, 딸기. 딸기. 그대로 멈춰라 멈춰라 사랑가 지워줄게 사랑가 지워줄게 할머니 할머니 일본말 하면 안 되고 한글만 써 네 진짜 한글말 많이 들었다 시작하는 전에 やっぱり家族っていうものをあんまり感じて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 3人でいることの大切さの時間とか その3人でいる喜びとかを すごく感じ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し だから余計にその絆が深まったように思います それを本当に体験したっていうか実感していますね최고였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들. 와. 아, 그리고 새롭게 만난 슈퍼맨 가족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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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My words were cold. 오, 같이 잡았다. Another airplane. 고맙습니다. Another sunny place. Let me go home. 하나, 둘, 셋,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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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少女時代? 보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랑이. 카메라, 카메라. 그리고 사랑의 영원한 남자친구 유튜브. 앉아. 앉아. 안녕. 안녕. 소매 하면서 할아버지란 아니면 할머니란 우리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어디 같이 가서 어디 놀러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진짜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아, 또 우치노 おばあちゃんもゆめちゃんもすごくいい思い出になりましたし 来てくださった方みんなも思い出深いです。 대단하죠? 아이고 やっと自分に余裕ができてきたので、じゃあもう一人ここに子供ができたら、またうちの家族が楽しくな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本当に思っていて、それでさなちゃんもお姉ちゃんになったら、またきっと成長するかなっていうふうに。 그것도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글쎄 그렇게 되면 사나이도 또 좋아하겠지. 그거는 그때 기회가 되면 좋고 뭐 그것도 연프로도 아니니까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그때 만나면 또 재밌고요. 예. 사랑아 이게 이게 우리 마지막 인터뷰야. 싫어. 왜 싫어? 언니랑 안 놀고 언니랑 놀고 싶은 가만히 그렇구나.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사랑이랑 2년 반 동안 지냈던 경험 취업은 제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추억입니다. 마음속에는 TV, 카메라, 작가, 항상 부합다고 생각합니다. 말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도 지금보다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그때도 다시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년 반, 3년 가깝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도 감사했어요. 사랑아, 사랑해.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할게.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123화 가족은 나의 힘이 방송됩니다.